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끌려왔거든요. 그래서 노역을 당했고 희생당했고 고국에 돌아와서도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佐渡金山の世界文化遺産への登録が決まりました. 아니에요, 아니에요. 강제 동원, 강제 노동이라는 표현을 쓸 거냐 안 쓸 거냐가 영순이 쟁점이에요.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잘못된 역사 왜곡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계속 일방적으로 양보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 정부가 스스로 포기하면서 일본의 저자세 굴종이기로 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과 나의 이름을 지우지 말아라. 사도 광산. 우리에겐 낯선 이름의 이 광산이 올여름 우리 사회의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바로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때문입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일본의 과거사에 면죄부를 준 굴욕 외교라고 비판합니다. 반면에 정부는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과도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뜨거운 논란이 된 사도광산, 대체 어떤 곳인지 저희 PD수첩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7월 27일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이마 사도킨산의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이 決まりました.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 호외 신문도 뿌렸습니다. 뭐네, 감동しかないです. 뭐 嬉しかったですね. 自分たちの ふるさととか故郷が 세계에 그 가치를 認められたっての 本当に 嬉しいです. 일본인들은 왜 사도광산 등재에 열광할까요? 우리에게 이 사도광산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광산을 찾아갑니다. 도쿄에서 니가타까지 고속철도로 2시간, 니가타에서 배를 타고 또 2시간을 가야 닿는 사도섬. 제주도의 절반 크기, 주민 5만 명이 사는 이 작은 섬은 지금 축제 분위기입니다. 이곳에서는 사도광산을 사도금산이라 부릅니다. 한때 전 세계 금 생산량의 약 10%를 차지하던 대형 광산입니다. 항구에서 차로 1시간. 입구부터 유네스코 등재 축하 깃발이 날립니다. 이곳에는 두 개의 갱도가 있습니다. 먼저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소다유 갱도. 에도 시대, 즉 19세기 이전에 개발된 곳입니다. 皆様, 사도킨산에 ようこそ おいで くださいました. ただいまから 皆様を 에도 시대의 고내에 ご案内いたします. この間に生産されました金の量は約80トンで、これは当時日本一の産金量でございます。금을 캐던 전통 방식을 마네킹으로 실감나게 재현했습니다. 또 다른 갱도로 갑니다. 메이지 시대 이후 개발된 도유 갱도. 일제강점기에 끌려온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한 곳입니다. 외국인이 일했다는 안내판이 붙어 있을 뿐. 한국인 강제 동원 설명은 없습니다. 굴을 파는 마네킹 하나를 달랑 설치했을 뿐입니다. 한국인들이 끌려와 바위를 깨고 뚫었던 갱도. 일부는 술 숙성 창고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빨리 교세적인 이곳에 데리고 와られて, 아, 교세적인 노동 させられてる話があるんですけど、その事実はありました. 아, そこまで見てないな、ちょっと今回は. 아, 朝鮮人が自分の意思ではなく 強制的に 連れてこられて働かされたっていう話を明示されてますか? 中に。明示はされて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はい。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미쓰비시가 운영했던 사도광산. 한국인이 강제 동원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 1990년대입니다. 한국이나 일본 정부가 아니라 사도섬 현지 주민들이 밝혀냈습니다. 시의원이었던 코스기 쿠니오 씨. 광산 노동자들에게 담배를 배급한 명부를 발견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전시 일본에선 담배가 배급 품목이었습니다. 그게 한국의 強制連行された労働者の寮において、それぞれの人たちに配給されたタバコの台帳です。名前を見ますと、韓国名の人もいますが、総地改名で日本名になっています。 낯익은 한국식 이름들.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도광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실명이 드러난 겁니다. 日本が反省しなきゃいかんことだなという思いが強くした。ありふれた言葉だけで人権の問題と考えましたね。人権問題だ。 사도섬에 남은 한국인 유적을 찾아 나섭니다. 안내表示板とかない。一切ない。関連するいわゆる朝鮮の人たちの関連する案内は一切ない。だからこの地元の人もほとんど知らない。 과거 소아이료라 부르던 강제 동원된 한국인들의 합숙소가 있던 곳입니다. 강제 동원された 한국의 노동자의 숙소에 第一 소아이료ということで 인수와 200명 이상의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합숙소 철거 이후에 지어진 옛 구치소. 합숙소 옆에는 급식소 터가 남아있습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이곳에서 밥을 배식받아 허기를 면했다고 합니다. 나가이 옥에니 스나오 가게테 세웠대. 광산까지 걸어서 1시간 거리. 한국인 합숙소가 4개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와 눈물이 고인 곳이지만 안내판 하나 없습니다. もうほったらかしになってるわけですよ。だから歴史の遺産としてそういう関連でもってきちんとしていかなきゃいかんという認識がないわけですよ。最初の頃と。끌려온 이들에게 사도섬은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나 여러분 좀 도망내서 사실은 돈이 상관하고 근데 아기는 할 수 없지. 누가 아버지 해가 지나면 간다. 아, 그만. 아니 그 전에부터 그 말이 있었구만이. 그럼 누리지 뭐. 누리. 살아 붙이 있게 가간디. 그때 그 남이 막 끌려 가다 끌려 가는 거야. 나 못 견뎌. 아니 그러면 나는 꼼짝 못 하고 너 안 가면 네 성 잡아간다는겨. 내가 제일 나쁜 네가 사도서 꼼짝 못 하신 게 하나님들 하고 그냥 성이라 꼭 가둬놓고. 배를 타고 건너올 수가 있나, 아마. 각종 사료를 발굴해 사도광산의 역사를 오랫동안 조사한 다케우치 씨. 논산, 부여, 울진 등에서 강제로 끌려온 한국인이 약 1,500명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사도광산 직원이 쓴 편지도 찾아냈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적혀 있습니다. 働かない連中は弾圧の政策をとって勤労化に
連れてきて殴る蹴る旗では見て折れない暴力であった。手綱を緩めざる官僚必要だ。手綱って分かります？手綱、馬や牛のこの綱だから、朝鮮人は当時は半島人と言ったんですけど、手綱の対象なんです。 한국인들은 광산에서도 위험한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추락, 실족, 갱 붕괴 등 사고 기록이 남아있는 한국인 사망자만 18명에 이릅니다. 사도광산은 돌가루가 폐에 쌓여 생기는 규폐증 재해로 악명 높은 현장이었습니다. 귀국 후 규폐증을 앓다가 사망한 이도 많았습니다. 규폐라고 해서 당시에 이 사도광산이라는 데가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는가가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각이 있는 조각 그 광물질이 들어가는 건데 이 안에 들어가면 모든 장기를 다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어느 장기에서도 이게 돌이니까 박혀가지고 이게 네. 터지면 이제 죽는 거예요. 강제로 끌려간 한국인들은 돈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받지 못해 일본 국고로 편입된 임금이 당시 돈으로 23만 엔이나 됩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아픈 역사의 현장. 사도광산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도광산이 처음 개발된 것은 1601년. 그로부터 1989년까지 400년 가까이 운영됐습니다. 이 가운데 1939년부터 45년까지 약 6년 동안 한국인을 강제 동원한 과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2년 전에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신청하면서 에도 시대, 즉 19세기 이전의 유적으로만 한정지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인을 강제 동원한 어두운 과거사를 숨기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문제는 역사를 왜곡하려는 일본의 속셈이 짐작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용인했다는 겁니다. 지난 7월 27일 위원국 만장일치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가 결정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련된 모든 유네스코의 결정과 과거 일본이 했던 약속을 명심하고 한국과 협의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전시하며 사도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매년 개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에 일본 측의 발언과 비교됐습니다.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in the 1940s at some of the sites. 군함도 등재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됐고 강제로 노역을 했다고 사실상 강제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도광산 등재 때는 이 강제성 표현이 빠진 겁니다. 지금 이 사도광산에 있어서 쟁점을 딱 하나만 뽑으라면 일본 유네스코 대사가 당시 사도광산에선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노동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그걸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얻어냈던 거고 지금 2023년에 2024년에 윤석열 정부는 그걸 포기한 겁니다. 강제적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 정부가 양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가령 2015년도만 해도 당시에 완전히 그 이른바 forced labor라고 하는 강제 노동이라고 하는 말은 끄집어내지 못했어도 거기에 준하는 표현까지는 끄집어냈던 것이거든요. 강제성 발언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는 비교적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2015년 군함도 외교. 당시 한국 대표는 외교부 제2차관
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면 군함도 때 장관님은 왜 주장했어요? 강제성을. 강제성이 있으니까 주장. 그러니까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함도 때는 해야 되는 문제를 지금은 왜 안 하는 겁니까? 이걸 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는 일본이 강제성을 부인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윽박질러서 강제성을 받아냈고요. 그럼 더 잘 됐네요. 이번에 인정하면 이행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럼 더 잘 됐네요. 강제성을 인정했으면은 문구에 기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네요. 제가 옛날에 한 약속을 확인하고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된 거 아닙니까? 외교부는 일본이 과거 약속을 명심한다고 했고 전시 내용 등 실질적인 이행 조치를 얻어냈다고 설명합니다. 외교부가 성과라고 내세운 전시물 내용은 어떨까요? 사도광산 내부 박물관. 한국인 강제 동원 관련 전시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갱도 끝에 있는 기계 전시관. 사도광산에서 한국인이 언급된 유일한 기록이 있습니다. 1939년 조선인 노동자 모집을 시작했다. 1945년 패전으로 조선인 노동자들이 귀국했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강제성 표현은 없습니다. 사도광산에서 차로 5분 거리. 정부가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한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거 1인치에 노래 그라이 거라는 것은 관람객권 갖다가 1층에는 지역 역사를 잘 전시해 놨습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 전시실은 가파른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약 6평 크기의 작은 전시실. 실제 유물은 갱도에서 발견했다는 나무 도시락이 전부입니다. 전시물 대부분은 한국인 관련 문서, 그것도 복사본들입니다. 한국인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일했다는 기록입니다. 일본인 노동자에 비해 바위 깨기, 광석 운반 등 위험한 업무에 투입됐다는 자료입니다. 朝鮮半島の出身者の方々の仕事の方が圧倒的に大変だった。こちらにも1ヶ月平均28日動いていたので、ほとんど休みがなく労働者の皆さん仕事していましたね。 그런데 강제 동원 노동자 대신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이 곳곳에 보입니다. 조선반도 노동자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제 군함도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게 아베가 강제 노동을 쓰지 않기 위해서 붙인 말이고요. 거기에는 아주 위험한 꼼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반도 출신의 노동자라고 얘기하면 일단 합법성이고 징용이 아니라도 계약에서 온 것처럼 보입니다. 또 조선반도 출신의 노동자라고 얘기하면 내지에서도 왔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왔다는 걸 얘기하면서 그들은 똑같이 내지인과 다시 말해 일본인과 차별이 없었다. 다 고생했다. 조선총독부 인허가를 받아 노동자를 채용했다는 등 강제노동이 아닌 것처럼 혼동시킬 법한 내용도 있습니다. 実際はここに 載せるべき書類私は他にあると思っています。で、それは2年間の契約できた人であっても、その契約が終わってもなお雇用を続けさせること、つまり自由がなかった。もう契約終わりましたから帰りますという自由がなかった。もうそれは奴隷状態と同じということです。ですからそれは強制性があると。 심지어 반도인, 즉 조선인을 비하하는 내용도 전시해 놨습니다. 조선인은 둔하고 재능이 낮아 광산 내 업무에 적합하다.
조선인 특유의 불결한 학습은 바뀌지 않는다. 게다가 모두 일본어로만 돼 있습니다. 외교부가 성과로 자부한 전시실. 어디에도 강제란 말은 없습니다. 결국 결과として 세계遺産 등록 사례다 わけだから それでいいと思ってるわけですよ. 교수들도 교조여의 문제도 書かれてないわけ。うん、結局書かなかったわけですよ. ただこういう厳しい実態労働実態であったとかっていうことだけは一応全く事実に反することではない事実としてそういうことがあったということは一応書いてるわけですよ。 展示してるわけですよ。 一応であって強制連行とか強制労働っていう言葉は言わないと言わない。まあだから結局それがまあ岸田さんがギリギリあの韓国に対して情報できるそれのギリギリの線だったんですよ。 그런데 주목할 만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이 물밑 협상으로 강제 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가혹한 노동 환경을 전시하기로 한국과 합의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겁니다. 417회 국회 임시회 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한국과 일본이 타협했다. 강제 노동과 노동 환경 가혹함을 바꿨다. 이렇게 아까 요미우리 신문의 기사는 요미우리 신문의 견해고요. 예. 상계 신문 같은 보수 우파 신문은 한국에 너무 양보하고 저 일본의 기준 입장을 포기했다고 비판하는 기사가 또 있습니다. 외교부는 강제노동 표현 배제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강제노동 표현 배제에 대해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강제노동 표현과 관련해 한국과 합의가 있었는지 일본 외무성에 물었습니다. 한국의 세운후가 強制労働という文言を 使わない 것을 認めたんでしょうか? 強制労働という文言は 일본의 ステートメントには 含まれてない ということは事実ですし この 日本と韓国との議論というのは 行われていたということも事実であると ただその最終的な認識というところは 確認しているものではないので そこについては詳細はお答えさせて控え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결국 외교부가 말을 바꿨습니다. 사도광산의 강제 표현을 써달라고 요구했으나 일본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과거 사료 전시 문안을 일찍이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일본은 수용하지 않았다. 우리의 요구를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 사후에 의원실에 인정했습니다. 이 정도면 협상을 결렬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결렬시키고 끝까지 가든가 아니면 투표를 가든지 아니면 등재 반대하고 결국은 이런 모든 우리 협상을 무효화하고 등재 반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가. 국민 한풀이 하듯이 등재 반대해서 그냥 자폭하듯이 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좋은 건지. 이재정 의원실에 보낸 공문에서는 우리가 강제성이 표현을 요구했지만 일본 측이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강제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1943년, 44년에 이런 그 사도광산에서 동원된 조선인이라는 것은 일본국 신민으로서 온 것이고 1910년이 합법이었기 때문에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간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일본 측의 주장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헌법 정신에 반합니다. 그러면 외교부는 그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맞죠. 그것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2012년에 독도를 방문했던 우리 국토의 영유권을 주장했던 이명박 대통령이나 아니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진정한 사죄가 없느냐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이나 적어도 과거사 문제를 내팽개치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보수 정권은 없었습니다. 이번 정권이야말로 이상하고 해괴하고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아리가타이 세계다라고 생각합니다. だって日韓友好でずっとね、あの徴用工問題も解決策を出してくれたし、このユネスコの問題でもね、最後は世界遺産登録を認めてくれたと。そういう意味では非常に日韓の友好を第一にするね、いい政権だと思ってますよ。 일본은 매년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미쓰비시 소유로 알려진 한국인 강제동원 노동자 명부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외교부가 성과의 하나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르면 9월 달에 추도식을 할 수도 있다. 거기에 이제 피해자를 모시고 가겠다. 그거는 성과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던데요. 도대체 한국 정부가 누구를 추도할지 아느냐, 어떤 희생자를 추모해야 할지 그 대상을 아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는 피해자 명부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며 유족 접촉은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일까? 수소문 끝에 어렵게 한 유족을 만났습니다. 요게 그 신청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2005년 류광호 씨는 아버지가 좌도강산에 강제 동원됐다고 진상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좌도강산은 사도광산의 한자식 표기입니다. 추도식을 연다 그랬거든요. 예, 예. 들으신 건 아니요, 없어요. 전혀 뭐 들은 일 없어요. 정부에서 연락받거나 어디 뭐 아, 없어요. 일체 뭐 어디서 뭐 그때 신청할 2005년도에 신청하라고 했을 때 지나고서는 일체 뭐 어디서 뭐 얘기 나온 거 들은 얘기도 뭐 하나도 없어요. 연락 온 것도 없고. 그럼 저희 찾아오기 전까지 아버지가 사도광산에서 강제로 노동하셨다는 걸 몰라셨어요? 아, 몰랐죠. 그 이제 우리는 그 좌도광산이라고만 알고 아버지가 광산이 징용으로 갔다가 왔다는 거 그랬는데 그게 사도광산이 아버지가 광산에서 일한 뒤라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죠. 사도광산에서 강제노동을 한 아버지의 피와 땀과 눈물을 기록해달라. 지난 7월 일부 유족들이 실명으로 유네스코에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그중 한 유족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명패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몇 살 때 사진이세요? 아버님이랑 같이 찍으신 거? 제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 8살? 막둥이로 태어난 안우 씨. 늘 기침을 하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방이 이쪽에서 안방이거든요. 이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분유통 있잖아요. 거기에 항시 가득 그 휴지가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치우기도 했거든요. 가래가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노병구 씨는 두 차례나 일본을 방문해 강제노동 피해를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피해자 추도식 소식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참 이 언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저희는 유가족은 아무도 모르고 있고 그거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외교부나 뭐 아니면 일본 측이나 그런 데서 연락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니네 뭐 알아서 해라 완전히 이런 것 같아요. 그냥 국가에서는 책임을 못 지겠다 얘기했죠.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놓고 이루어진 한일 외교. 양국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추천할 당시에 2022년 2월 교도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 시민의 73%가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천이 적절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잘한 외교라는 평가죠. 한국에서는 굴욕 외교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한풀이 하듯이 등재에 반대해 자폭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의 이 발언에 공감하는지 물었습니다. 공감한다가 21.8%, 공감하지 않는다가 69.3%나 됐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은 우리 정부의 외교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과연 사도광산 외교에서 우리 정부가 이 강제성을 관철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2015년 예능 프로에 등장하며 알려진 하시마섬 군함도. 뭐 탐갱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걸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은 진짜 0에서 100 차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특히 생존자 최장섭 씨의 증언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몇 살이셨어요? 16살이요. 고문을 외놈들한테 그냥 되게 당하고 그냥. 어떤 걸로 고문을 당하셨어요? 그 고무줄, 가와줄, 그거 막 살이 묻어나고 그냥 피가 묻어나가요. 그걸로 후리대는데 말할 수도 없어요. 최장섭 씨는 7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님이 그때 어쨌든 제일 이제 원하는 건 뭐셨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일본에서 정말로 진지하게 지금 사과가 아니잖아요. 수박 거닐기식이지. 얘들은 얄팍한 수작만 쓰는 부리는 거야. 우리 이용해 먹으려고. 독일처럼 수십 번 수백 번 사과를 해라 이거요. 진정성을 가지고. 2014년 일본 정부는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신청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직접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는 등 강제노역 역사를 외면한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에게 명확히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일본 측은 군함도 등재를 위해 강제노동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in the 1940s at some of the sites. Japan is prepared to incorporate appropriate measures into the interpretive strategy to remember the victim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center. 그런데 일본 정부는 군함도를 등재한 후 곧바로 말을 바꿨습니다. Forced to work 또는 표현 또와 強制 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 동원 피해를 전시하겠다던 정보 센터는 2020년에야 군함도에서 1000km 떨어진 도쿄에 세웠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군함도에서 강제 동원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대 타이완 나이트가 당시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었고 전쟁 시기 징용은 합법이라는 겁니다. 산업유산 정보센터에 비치된 책자. 군함도는 지옥도가 아니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 왜곡을 하고 있네.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정부는 뭐 하는 거냐 이거죠. 우리 정부는 이런 걸 보고 가만히 있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잘못됐다고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이야기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럼 인정한다는 거야 이거를. 2021년 유네스코는 군함도 관련 시설을 실사한 뒤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보를 수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일본의 얘기가 다 담겨 있고 주민들도 한결같이
강제 동원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기록과 인터뷰만 꽉 차 있어요. 거기는 이거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거고 깊은 유감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일본 정부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스가 내각은 공식 문건에서 강제 노동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각의 결정했습니다. 강제 노동이라는 말을 일본 정부의 문서라든가 혹은 교과서에서 절대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결정을 합니다. 각의 결정을 하면 반영구적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강제 노동이라는 것은 일본의 역사에서 2021년 4월에 사라진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왜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까? 평생 한일 관계를 연구한 도쿄대 와다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뭐 일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 과거에 과거에 사과했으니까 뭐 그런 것도 뭐 끝이다. 뭐 그런 것도 이제 繰り返す 필요가 없다. 일본이 조선을 해방して そして 日本人の意識、社会の意識では 併合してくれというから併合したんだという考えなんですよ日本の政府の基本的な立場はねだから併合して日本と朝鮮が一緒になったそれでやってきた歴史であるとだから日本人も働いたんだし朝鮮人も働いたこれを強制連行という必要はないとこういう議論でしょ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 동원의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 문화 유산으로 추천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땠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요. 대사하면서 얘기했던 게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 역사는 정확히 기술을 해야 된다. 이게 군함도 것을 우선은 저 정상화시키라, 우리 약속을 지키라. 그 다음에 사도광산 문제 얘기하자. 그 돌아오는 답변들이 어땠는지. 아니 내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잖아요. 그건 정치인이든 외교 일본 외무성 사람이든 여기도 수긍할 수밖에 없죠. 일본 내에서도 한국의 반대로 세계유산 등재에 실패할 수 있다는 회의론이 일었습니다. 그 일본 내에서는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서 한국제 반발이 심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강제징용 피해라든지 일본군 위안부 이런 과거사 쟁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측이 승인하기에 또 찬성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좀 비관적인 여론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게다가 한국은 2023년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이 됐습니다. 발언권과 영향력이 더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권한은 훨씬 더 세졌습니다. 피해국에 더해서 표결권을 갖고 있는 위원국의 지위까지 더해졌고 그리고 일본은 이미 강제동원, 조선인을 강제동원했던 시설에 대해서 군함도 시설에 대해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평판들, 악평이 팽배했어요. 2023년 3월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됐습니다. 12년 만에 일명 셔틀 외교도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한국의 태도가 변했다는 일본 산케이 신문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덕민 당시 주일대사가 니가타 현을 직접 찾아간 직후였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윤 대사는 지난 4월 하나즈미 히데요 니카타현 지사를 만나 사도광산에서 강제노역이 이루어진 걸 언급했고 이후 취재진에게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글쎄 저는 왜 어떤 맥락에서 그런 행동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문제를 만일에 우리가 정말로 일본 정부 쪽에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내놓고 일본으로 하여금 명확한 역사 인식을 담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우위에 서서 일본 쪽의 그 관계자들을 우리가 불러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사가 일부러 니이가타까지 가가지고 그런 이 일정을 밟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겉으로 보기에는 양보하는 듯한 그러한 부분인데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됐는지 좀 의구심이 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사가 한일 관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자주 만나니까 좋죠. 이 한일 관계는 우리 양국의 미래와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어떤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또 인내할 거는 인내해 가면서 가야 할 방향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7월 25일 국회는 사도광산 등재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 의원들까지 찬성한 만장일치 결의였습니다.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한국은 유네스코 위원국들에게 한국과 일본이 사도광산 문제를 합의했다고 알렸습니다. 사도광산과 관련한 외교에 참여해온 외교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입니다. 이제 외교부가 이제 어쨌든 합의를 해줬다는 내용을 유네스코에다가 확인을 시켜줘야지 등재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네. 7월 26일입니다. 거기 21개국이 뭐 보여있지 않습니까? 네. 21개국이 다 한국과 일본이 합의했느냐만 찾아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다 동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과 합의해주는 것으로 사도광산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마지막 고비를 넘었습니다. 일본의 외교 전문가도 한국 정부가 너무 쉽게 합의에 응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보시고 한국의 外務省だったらもう少し約束を日本との間でしっかりするべきだと思います。例えば軍艦島の件に関して歴史的な問題をしっかり 手当をするということを日本が説明してるわけですよね。それを実施してないわけでね。私はもし韓国が具体的に何をしなきゃいけないか、それを明文化して日韓で基本的に合意ができなければ私たちはユネスコに反対します。そして、ユネスコのメンバーに対してそれを説明していきます。 한국 대표단은 일본 측과 서로 협상 결과를 과잉 홍보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얻은 게 분명히 있는데 국내적으로 그거를 과도하게 홍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일본하고 협정했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저쪽도 똑같아요. 제 협상 카운터파트. 그 사람은 그러면 꼴이 뭐가 됩니까? 그럼 자기가 저 졌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제발 서로 국내 협상 결과를 두고 국내에 가서 과잉 홍보를 해서 서로 상대방 마음 아프게 하지 말자. 합의를 본 겁니다. 일본 협상 당사자랑 우리 협상 당사자랑. 그건 정말로 국민을 속이는 일이거든요. 응? 서로 과잉 홍보하지 말자. 서로 입을 닫자 하는 합의를 봤다는 데서는 좀 충격적인 것이죠. 국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그런 표상인 것이죠. 반갑습니다.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사도광산 논란까지 있었는데 자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할 말을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청년 세대들 그리고 우리 기성 세대들도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일본을 대하는 것이 더 윈윈의 게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또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예.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그리고 한일 관계에 협력에 도움이 되는가. 파문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 사과에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가 무슨 뭐 유튜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뭣도 아니고 운동권도 아니고 나는 오로지 강제 동원 피해자 큰아들일 뿐이야. 듣고 보고 오면은 짧은 소리라도 일본은 이렇게 해라. 당당하게 맞서야 될 거 아니야. 당당하게. 왜 끽소리를 못 하고 자빠지냐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난 이해를 못 하고 있어. 지난 8월 15일 올해도 야스쿠니 신사에 수많은 참배객이 모였습니다. 韓国の方たちも日本に来ればお金儲けができると思って来てる方たちもいたと思うんですよね。それなのにもう強制的に連れてこられたみたいな、その悪い方ばっかり言うでしょ。でもそれで、お金もらってるわけだから、ただで働いてるわけじゃないですからね。日本人はそんな謝ることなんて考えてません。だってそれは日本国内の問題だから。これはあくまでもね、ほじくり返しちゃあでもないこうでもないっていうのは申し訳ないけど韓国で。 だから佐渡の金山が登録されたからどうだとか、譲歩されたなんて、ね、そんなね、厚かましいことを悪いけど言われても、人の国のことにいちいちいちいち文句言うなってことですよ、悪いけど。 과거의 잘못을 외면하는 가해자와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 피해자. 역사를 똑바로 보지 않는 한 어떤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도광산 강제 동원 논란은 단순히 용어상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한편 인권이 짓밟힌 우리 국민을 보듬어야 하는 역사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강제 점령의 역사가 왜곡되고 국민의 인권이 유린당한 피해가 존재하는 이 중대한 문제를 어떤 이유에서든 외면하거나 얼버무리는 것은 결국 국익에 이로울 수 없을 것이고 한일 어느 나라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07년부터 일본이 등재 신청을 검토하는 근대화 산업유산이 60개가 넘고 그중 절반이 한국인의 강제동원과 관계 있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제성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정부는 준비가 돼 있는 걸까요? 오늘의 한 걸음 양보가 내일 더 큰 양보를 해야 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